오늘은 유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. 자, 유과는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유과입니다. 2학년입니다. 라이브를 처음이니까 지금 조금만 긴장됩니다. 하지만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해.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이 부분은 사키코랑 유리는 왜 웃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유가는 아마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어때? 사키코 이거 왜 웃긴지 알겠어? 그 바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아이 이름이 바다고 원래 있는 약간 바다? 음이 같이 합쳐서 바다 보러 갈래? 이러면 약간 데이트, 어떻게 보면 데이트 갈래? 이런 뜻으로 들려서 웃긴 것 같아. 효과음 들렸어? 효과음? 바다 효과음. 바다 효과음, 갈매기 효과음이 들렸잖아. 네,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지? 바다의 그 갈매기 소리가 저렇게 나오는 게 되게 이제 황당해 뭐 이런 느낌으로 갈매기 소리가 저렇게 나오는 건데, 이게 저게 한국어를 이해를 해야지 웃기는 부분이야. 저기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자막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지. 그래갖고 우리 바다 보러 갈래, 일반적으로 일본어로도 그렇잖아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트 가자 라는 뜻인데, 그 우미 라는 게 사실은 아기 이름이었던 거지. 여자의 이름인 것 같아. 바다 그럼 아마 여자의 이름일 텐데, 그래서 웃기는 거야. 아, 네네네. 그러니까 봐봐, 유가는 이걸 못 알아들었다고. 유가는 네네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게 아무래도 자막으로는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인 거지. 그래서 자막으로는 그냥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? 바다라고 자막으로 바다라고만 써 있으니까 그냥 자막을 보는 사람으로는 이 부분이 왜 웃기는 건지라는 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지. 외국어를 공부할 때에 그 공부를 하는 모티베이션이 이런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자막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갖고 이해할 수 있게, 엔터테인먼트 자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. 그 자막을 공부한다는 거는. 안녕하세요. 정말 홀리 홀리. 저도 홀리. 이 부분도 자막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장면이었던 거야. 이 홀리라는 단어는 알아? 홀리? 그건 영어예요? 영어. 아,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같은 때 자주 쓰는 그 단어지. 성스러운이라는 뜻의 홀리야, 홀리. 성스러운. 성스럽다, 세에나루, 일본말로 얘기하면 세에나루라는 뜻으로, 성스럽다라는 뜻으로 홀리, 홀리라고 표현을 한 거야. 왜냐면은 이제 안정환 선생님이 원래는 신부님이 되시려고 그랬잖아. 워낙에 이제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라는 거를 이제 병원 사람들도 다 알다 보니까, 아, 저 사람 되게 정말 성스러운 사람이다. 왜 말이 되게 멋있잖아. 애 있죠? 애 많죠? 제가 수술하고 치료한 애들이 다 제 애죠 뭐.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병실로 들어가니까, 와, 저 사람 정말 홀리하다라는 의미로 홀리, 홀리라고 표현을 한 거야. 근데 이제 이 홀리라는 단어가 그 한국말로 있잖아? 홀리다라는 뜻 혹시 알아? 홀리다. 뭔가 히카레루. 그래, 히카레루라는 의미의 코레루라는 뜻이야. 아, 그래서 겨울 쌤 선생님이 저도 홀리라고 표현을 한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먼저 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홀리 홀리라는 의미는 저 성스러운 분 같으니라는 의미로 쓴 의미이고, 그 뒤에 저도 홀리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지. 저는 완전히 홀렸어요. 저도 완전히 홀렸어요. 반했어요라는 의미로 쓴 홀리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지, 말장난 어디까지나. 이해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. 이 홀리홀리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장난치려고, 이 장면에서 장난치려고 만들어낸 것 같아. 그러니까 하마루에 좀 더 가까운 호레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푹 빠지는 거에 좀 더 가까운 바나다라는 의미. 어머, 우리 선생님 확실히 똘똘하시네. 톨톨하다. 이게 발음이 어렵구나. 사키코 정도 돼도.
또 계속 똘똘 하던 거야. 똘.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해봐봐. 똘똘하다. 똘똘하다. 오, 잘하네. 그게 맞는 거야. 똘똘하다. 털털하다랑 똘똘하다는 발음이 좀 다르지. 털털하다랑 똘똘하다. 똘똘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? 약간 찾아봤는데 똑똑하다랑 약간 맞아. 비슷한 거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뭔 차이인지 잘. 똑똑하다는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야. 똑똑하다. 똘똘하다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쓰는 표현이야.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이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좀 쓰면은 조금 이상해. 왜냐면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잖아. 의사 선생님 자기를 진료를 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되게 똘똘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, 근데 아마도 뭐야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좀 사투리처럼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해. 똘똘하다. 내가 있잖아 사키코한테 아 사키코 진짜 똘똘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리지 않아. 근데 사키코가 나한테 교수님 왜 이렇게 똘똘하세요 그러면은 사키코 뭐라 그런 거야? 라는 느낌의 그런 표현인 거야. 사키코랑 유리가 뭐 교수님은 정말 똘똘하신 것 같아 그럼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. 똑똑하신 것 같아 그럼 맞겠지. 내가 똑똑한가?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인 거야. 이게 확실히 이게 이런 발음이 어렵기는 해 일본 사람들한테. 근데 방금 사키코 발음 되게 잘했어. 똘똘하다. 유리 할 수 있겠어 이 발음? 똘똘하다? 똘똘하다. 좋아. 육가는 어때? 육가함 해볼 수 있겠어? 똘똘하다. 잘하네. 똘똘하다. 똘똘하다.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되게 똘똘하네요. 머리 좋으시네요.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요크 이와레 마스 왕왕 듣습니다.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야. 아유. 아유 뭐 제가 그런 말은 왜 왕왕 유리한테 내가 야 유리야 너 진짜 한국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넌 뭐라고 대답할 거야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. 자 사키코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? 야 사키코 너 진짜 한국말 잘한다.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? 감사하다고 얘기해? 야 너희들 다들 착하구나. 예, 유카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? 아 유카 정말 한국말 되게 잘한다.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자 두 사람은 감사합니다 라고 유카는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. 여기 방금 자막 봤어? 자막에서 뭐라 그랬는지? 요크 이와레. 응, 요크 이와레마스라고 얘기했잖아. 그런 말 자주 들어요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한 거야. 뻔뻔하게. 내가 옛날에 있잖아. 그 일본에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아, 뭐 이상은 정말 일본 말 되게 잘하네요. 막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. 아, 요크 이와레마스라고 그랬어.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. 그러니까 이 장면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야. 그런 말 자주 들어요. 근데 가끔 들어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. 근데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 이 왕왕이라는 표현이었어. 왕왕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? 유리는 처음 들어? 이 표현은? 네. 사키코도 사실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데 이 표현? 약간 그 왕왕은 아닌데 뭐 귀엽다 하면 진짜 왕귀엽다 이렇게 귀엽다 할 때 왕귀엽다 할 때 그 왕 그 왕이랑 이 왕은 전혀 다른 왕이고 그 왕귀엽다 뭐 요새 뭐 짱귀엽다 아니면 뭐 개귀엽다 막 그러잖아. 요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때의 그 표현이 그 왕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왕왕은 그 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가끔 이런 뜻이야. 가끔. 그러니까 타마니 일본어로 얘기하면 타마니란 뜻이지. 타마니 가끔. 근데 이 왕왕이라는 표현은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닥 많이 쓰지는 않아. 개인적으로 나는 안 써 전혀. 일본 사람들이 왕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강아지를 생각하지 않나? 그지? 일본에서는 이제 이게 개가 이제 왕왕이라고 이제 짖으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은 개를 떠올릴 것 같은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. 이제 한국에서도 뭐 아라는 아마 들을 텐데 거의 이제 쓰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.
리절트 부분에 결과에서 그러니까 디스커션에서는 내가 생각한 그럴듯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거 정리해봤는데 네가 먼저 써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쓴 거 너한테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봐. 너희들 논문 썼니? 유리는 논문 쓰니 지금? 네, 그 재미에는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중이야? 아, 발표는 끝났어요. 아, 발표는 하고? 네. 이 장면이 나한테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지도 교수님이 정말 논문을 열심히 봐주시는 거야. 근데 사실 저런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. 교수님들이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앉아갖고 막 학생 앉혀놓고 하는 분들이 정말 안 계셔. 저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들이.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마 논문을 안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뭐 그냥 그런 장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나 나처럼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최성화 교수가 정말 자기 학생을 잘 챙겨주는구나 라는 그런 장면이었어. 그 환자들도 되게 잘 봐주시는데 학생 지도도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이었어. 교수님은 공부가 좋으시죠? 재밌으시고? 난 좀 재밌어. 알아가는 즐거움 있지 않니? 난 환자 보는 것도 좋은데 평생 책 보고 연구만 했으면 좋겠어. 그 대학교에서 교수님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들 그래. 혹시 아니? 교수님한테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야? 제일 잘해줬으면 좋겠는 거? 재미있는 수업? 재미있는 수업 해주는 거. 이게 교수들이 해야 될 두 번째가 논문이라는 거야. 논문. 연구를 해야 돼, 교수들은. 이게 논문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야지 이제 교수로서의 이제 학교에도 공헌을 하고 사회에도 공헌을 하고 그런 거지.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게 있어. 내가 옛날에 교수가 되기 전에 그 지도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본 게 그거였어. 야, 너는 이 세 개 중에 뭐 제일 열심히 할래? 라고 물어보신 거야.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? 나는 정말 수업이 열심히 하고 싶었어. 수업이 열심히 하고 싶었고 물론 논문도 정말 중요하고 사회봉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물론 세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그 세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나는 수업이었어. 나는 가르치는 게 되게 좋았고 너희들이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들어오는데 정말 재밌는 수업을 해주는 게 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. 중간에 보면은 이 최성화 교수님처럼 연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. 그래서 최성호 교수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장면인 거야. 그래서 난 환자 보는 것도 좋은데 평생 책 보고 연구만 했으면 좋겠어. 아,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. 게다가 수술도 되게 잘하고 환자도 되게 잘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 보는 것보다는 연구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건 나는 절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걔 중에는 연구만 하는 교수님들이 계셔. 그러면은 교수로서 학생들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는 좀 아쉽기도 하지. 그런 부분은 점심시간인데 얼른 식사하셔야죠. 네, 교수님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식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.